끝으로 미국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스티븐 무누신이 강제 매각 위기에 처한 틱톡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누신 전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 틱톡은 미국 사업가들이 소유해야 한다며 틱톡 인수를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날 미 하원에서 이른바 틱톡 금지 법안이 초고속으로 처리되자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상원에서도 통과돼 이 법안이 발효되면 틱톡 소유주인 중국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는데요. 만약 매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글이나 애플 등은 앱스토어에서 틱톡 제공이 금지됩니다. 일각에서는 틱톡 매각이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드 이 브리핑이었습니다.